또 있어요? 피자벌죠? 피자벌죠? 피자벌죠는 뭔가요? 괜찮아요? 아, 모든 선수에게 세 번씩? 네. 점수 낸 사람 말고 점수 못 낸 사람. 아, 점수 못 낸 사람에서? 아예 못 맞힌 선수들 마이너스 3점 먹고. 네. 아, 마이너스 3점을 먹고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타자인가요? 그러면 순서 없이 마이너스 3점 하고서 먼저 도전하실 분 앞으로 오세요. 나오는 이용식 선수부터. 이용식 선수 먼저 원하지 하시고. 않으시면 안 치셔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점으로 3부 갑니다. 130 드릴게요. 130kg 갈게요. 드시죠. 130으로 스키즈 3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씁니다. 아, 예. 초보 타구입니다. 말씀주시겠어요. 아, 예. 자, 아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기 선수. 김인기 선수.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점 받고 싶습니다. 30분 3개 드리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아직 올해 홈런을 신속하게 받았어. 대박이었죠? 홈런 보셨죠? 안타네요. 베스트볼인데 안타보셨어요? 자, 파울이네요. 아우, 대치입니다. 자, 갑니다. 우리 남양유 김기현 선수 3초 140까지요. 140까지 만약 이번 세 번 다 못 치게 되면 모자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성 선수 아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홈런을 치겠다. 여기에서. 그럼 오늘 이제 은퇴를 하겠다는 거죠? 목표라는 거죠. 네.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자, 테스트. 오! 이거 뭐야? 아, 테스트 좋은데. 아, 안타! 안타! 이거 베스트볼이었는데 이거 뭔가요? 오! 오, 아까 그 말은 호풍이 아니었군요. 뭐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자, 하나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10개나 다 됐거든요. 아,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자기가 한국도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정도로 가는 장갑을 일단 보내주셨습니다. 선수 흥행 사진 캐리 1년에 200개인 정도 이미쳐 선수 아 축하합니다. 야 이 선수 말이죠 평점 5점이고요 이제 소감 한 말씀 일단 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은데 뭐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 선수 김종수 선수 축하드립니다. 김종수 선수 아! 야 감사합니다. 어울리세요. 어울리세요. 솔직히 어울리세요. 진짜. 많이 어울리세요. 아니 13년 생이신데 팀에서 막내랍니다. 아 진짜요. 와. 네 저희 불출제라고는 4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이제 40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40살 먹고서 막내로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요. 아. 40살 먹으신 분들은 빨리 불출제로 좀 이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두꺼운 것 목사님 같으세요. 맞으시죠? 1등입니다! 자, 1등 선수 뭐죠? 루이스비 아이언 리베트! 신상 나온 루이스비 아, 이건 예쁘다. 자, 1등 아스파 하나에 상속도가고요. 28개. 비거리 80개. 김선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야,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렇게. 와, 축하합니다. 사람 궁금하신 분들. 또 10만원 또 이것도 회치형이네요. 또 아니 이때 지금 바로 실전에서 내일 또 게임 있으시죠? 아, 내일 게임 없습니다. 모레 모레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지금 40대가 넘으셨네. 아 4시 아 그럼 불초주야 솔직히 있는데 이게 저희 레슨방을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이버에서 홈그라운드 VS4를 검색하시면 밴드하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시면 신청서 양식이라 그럼 다음 기회는 언제쯤 오실 생각이신가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리는 그 투수가의 선물을 제네시스 G5으로 여러분께 참여하겠습니다. 아 G5요? 170 이상 걸리시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투수가 들어주신 선수들이 특별히 이제 아 진짜요? 혹시 투수에 관심 있으시거나 배우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시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야구는요 다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서양형 즐기시는 거지 공을 억지로 막으려고 피하려고 영웅되지 않습니다. 피하실 때 피하시고 오랫동안 운동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